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에 그 3부 시리즈를 시작했죠. 첫 번째는 주가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변수. 이제 두 번째는 과연 좋은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고르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3부째인데 그 좋은 기업을 고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을 피하고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결국 이제 주가 그 밸류에이션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월가의 그 사례, 월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엔비디아 사례를 갖고 우리가 보고, 그다음 이제 뭐 한국이 또 세계에서 가장 그 경기의 변동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우리가 이제 시클리컬하다는 그런 그 국가인데. 이제 삼성전자 케이스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기 관련주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좋은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현역으로 옛날에 이제 90년대 많이 활동을 할때그 당시에 이제 한국 시장이 되게 다이나믹해서 그 외국 투자가 미국의 이제 헤지펀드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을 했고 그 당시에 전 세계 헤지펀드의 지존이 이제 타이거 매니지먼트. 그래서 80년대 창업을 해서 줄리언 로버슨이라고 여기 이제 사진 보면 우측 하단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좀 연세 드신 분인데 한 20년 정도 월가 전 세계를 주름잡던 그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이제 어떤 그 한국을 담당하던 파트너가 저한테 이제 한국 기업 방문을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많은 주식이 있는데 이 많은 주식을 네 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good company, good stock. 좋은 기업, 좋은 주식. 두 번째는 good company, bad stock. 좋은 기업이지만 주식으로서는 나쁜 주식. 세 번째는 bad company, good stock. 나쁜 기업이지만 주식은 매력적인 좋은 주식. 마지막으로는 나쁜 기업, 나쁜 주식.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분법인데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은 이제 펀디멘털을 갖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산업 효과,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매우 매력적인 산업에 포진한 대표 기업이 거의 예외 없이 좋은 기업이고,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빅테크, 삼성전자, 뭐 이런 데들, 뭐 네이버 이런 데다뭐 현대차 이런 데다 좋은 기업이죠. 한국에서는 그 KT&G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고 독과점적인 사업자들이 좋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고, 나쁜 기업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익을 많이 못 내는 회사. 한국에서는 뭐 가령 그 대한항공 같은 데가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데 이익의 부침이 워낙 심하고 빚이 많아서 저는 지금 2만 천원 주가인데 만 오천 원, 만 원까지 떨어지면 모르지만 bad company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떨어지면 bad company, good stock이 될수 있죠. 나쁜 기업, 좋은 주식.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항공이나 그 한국전력은 bad company, bad stock. 기업도 나쁜 기업이고 주가도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좋은 기업을 갖고 일단 판단을 하는 게 가장 펀더멘털 투자, 정석 투자, 장기 투자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기업에 지금 얼마만큼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를 예측해서 거기에다가 배수를 주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평당 뭐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도 있고 5천만 원도 있고 1억이 있는데 1억이 있는 데는 로케이션도 좋고 전망도 좋고 학군도 좋고 이미 워낙 좋은 입지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찾을 사람들이 더 많아서 더 상승 여력이 높으니까 뭐 다른 아파트 평당 가격보다 두 배, 세 배, 다섯 배씩 거래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기업들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 배수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퍼, 주가 수익 배수. 그러니까 그 기업이 올해 버는 이익이 예상되는 이익의 몇 배로 내가 주고 사느냐. 그러니까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배터리 주식을 얘기하면서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패그 레이셔가 국내에서 많이 최근에 논의가 됐는데, 전 되게 좋아하는 배수예요. 성장주, 초고속 성장주를 우리가 평가할 때 쓰는 거고, 퍼를 분자에 두고, 분모에는 5년 동안 이익 성장률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5년의 이익 성장률을 몇 배를 주고 사느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현금 흐름 배수랑 자산 가치 배수가 있는데 좀 복잡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논의를 안 하고, PBR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은행주 같은 거 빼놓고는. 왜냐하면 점점 그 무형 자산, 브랜드 가치, 인력, 그 다음에 R&D, 고객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그 순자산 가치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무형 자산이 중요해지는데, PBR은 은행주, 금융주 같은 걸 빼놓고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익 배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 퍼라는 것은 특이하게 어떤 일정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애플의 2013년 이후로 한 10년 동안 퍼의 밴드, 그러니까 어느 퍼 수준에서 움직이느냐. 근데 10년 전에 워런 버핏이 사기 전에 애플은 퍼가 10배에서 15배가 됐는데, 이 회사의 생태계를 사람이 발견하고 워런 버핏이 사면서 본격적인 레벨업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25배에서 30배 사이에 움직이는데, 30배 올라가면 주가가 상당히 그 저항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이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에는 20배까지 빠진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난 몇년 동안을 보면 25배에서 30배 사이에 움직인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밸류에이션은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확한 주가, 적정 주가의 계산은 불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애플같이 좋은 기업도 하루에 10조 원 이상이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모두 인정을 하지만 사고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수를 우리가 그 줄이는 게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첫 번째는 결국 미래의 성장성, 올해, 내년, 5년 후, 그 장기적인 성장을 얼만큼 하느냐. 이제 여기서는 매출 성장률이 아니고 이익의 성장률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배터리를 현혹시키는 일부 사람들이 매출 증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익이 중심이 된다. 두 번째는 과거의 수준, 과거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애플의 퍼의 밴드를 얘기했죠. 한 25배에서 30배 사이에 움직인다.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상향 하향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캐털리스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떤 그 촉매가 생길 경우고, 이제 특이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전체의 평균 퍼와 그 업종의 퍼와 이제 상대 비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빅테크랑 빅테크 세븐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를 더한 게에 퍼가 27배면 미국 시장 전체 퍼가 19배면 한50% 프리미엄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상대 퍼의 비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쉽고 평이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퍼의 배수, PER, 주가 수익 배수를 쓰는 사람들이 97%고, 상대 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퍼 대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몇 배수의 프리미엄 디스카운트이냐를 보는 사람이 35%. 그러니까 그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 뭐 우리 이제 그 전문가들이 가끔가다 얘기하는 DCF 같은 경우는 워낙 주관적인 판단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한 2, 3분 동안은 우리 엔비디아를 갖고 성장주는 이렇게 패그 레이셔,
를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고, 실제 엔비디아를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엔비디아를 쳐서 요것을 한번 그대로 똑같이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초고속 성장주는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게 좋다. 시가총액이 여기 이제 그 빨간 박스에 보면 1조 달러가 좀 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과거 1년 동안 이제 주당순이익을 기준으로 퍼를 구해서 이제 한 11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제가 빨간 굵은 선으로 표시한 Analysis에 들어가서 요거를 누르시고 나면 이제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요그 표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게 지난 1년 전에 EPS, Year Ago EPS, 여기 3.34달러가 1년 전 작년 2022년 EPS고, 금년에 예상되는 EPS의 평균치가 10.23달러. 근데 이제 레인지가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죠. 왜냐하면 한 39명의 애널리스트의 평균치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9.5달러, 공격적으로 보는 사람 11.1달러. 내년 2024년, 왜냐면 지금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내년 EPS를 갖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년 EPS 평균치는 16달러고, 레인지는 커요. 적게는 11달러를 보는 사람도 있고, 공격적으로 24달러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치는 16달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10월이 됐기 때문에 내년 EPS를 갖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주가 458달러를 내년 EPS 16달러로 나누면 퍼가 29배여서, 저는 이 자체로만 봐도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성장, 초고속 성장하는 기업은 그퍼 자체의 의미와 을미를 5년 이익 성장률과 같이 결부시키는 패그 레이쇼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아까 그 표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Growth Estimate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보면 Next 5 years, 향후 5년 동안 EPS 증가율을 추정한 거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하진 않는데 몇 명이 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그러니까 2022년이 실적치니까 3년, 4년, 5년, 6년, 7년, 5년 동안 복리로 연75%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그 가정을 하면 2027년 EPS는 47달러다. 물론 이제 이거 뭐 되게 5년 후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패그 레이쇼, 내년 퍼인 29배를 향후 5년 동안 이익 증가율인 75%로 나누면 0.39배. 그래서 상당히 한배 정도가 미만이면 아주 매력적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퍼 자체도 낮다고 저는 보이고, 특히 초고속 성장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저는 이제 그 지난 몇달 동안 계속 국내에서 에코프로비엠과 관련된 배터리 주식이 에너지 앤솔 포함해서 대단히 고평가됐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패그 배수를 우리가 제대로 적용을 하면 이제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익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뉴스도 나와서 올해 추정 퍼가 네이버에 의하면 82배. 그것을 제가 보는 향후 5년 동안, 이 회사는 매출 증가율은 뭐연 20, 30% 이상 있을 것 같은데, 이익 증가율은 그것을 못 따라가는 10에서 15%를 저는 연 평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훌륭하지만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낮죠. 그러면 패그 배수가, 패그 레이쇼가 5배에서 8배여서, 주가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3만 원이면 고점 대비 반토막보다 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저는 상당히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주식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부침이 심한 그런 경제예요. 우리가 이제 산업 구조가 고도화가 됐어도 산업 구조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본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래서 가령 올해 상반기에 뭐 기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그러니까 부침이 심하죠. 미국은 뭐 이익이 약간 감소하는데 한국은 50% 감익하는, 이제 그래서 세계에서 경기에 가장 민감한 산업 구조를 우리가 가졌고, 반도체 업종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반도체 업종은 IT 업종이 워낙 기복이
부침이 심한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업종은 가장 부침이 심하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이익률의 그 부침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놓고 볼 때도 약간 역발상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똑똑해서 기업 이익의 정점과 저점을 미리 선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똑똑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 9월 말 10월 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5만 1000원의 바닥을 찍었죠.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보면 그게 이제 빨간 여기 주가 사이클의 저점, 을 보실 수 있고, 그게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5만 1000원이고, 실제 삼성전자의 기업 이익은 지금 하반기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 금년 2분기가 기업 이익의 저점이었다. 그래서 실제 주가는 삼성전자 분기 실적을 한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제 6만 6천원의 주가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대표적인 좋은 기업, 좋은 주가,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보여서 내년에 기업 이익이 회복되는 것이 지금 반영이 안돼 있는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이제 질문이 이런 거죠. 이번 사이클에서 이익의 정점은 언제이고, 아마 2025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익을 얼만큼 내느냐, 과거 사이클의 피익만큼 이익을 내느냐, 아니 그거보다 이익을 더 많이 내느냐.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주가의 고점도 기업 이익의 고점을 또 역시 선행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인 것이 확실하고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수준이면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부 시리즈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